네,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최하위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지자체마다 아기를 낳으면 돈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김민혜 기자입니다. 엄마 품속에서 지내온 아기가 세상과 만나는 순간, 감격스러움에 부모는 아기에게서 눈을 뗄줄 모릅니다. 경이롭고 너무 좋아요, 그죠? 하지만 지난 2013년 한국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19명. 다시 말해 평생 낳는 아이가 2명이 채안 됐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 출산율은 최하위 수준. 각 지자체들도 인구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출산 장려금 확대. 이와 더불어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려금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고, 셋째 이상에게는 1,000만 원이 넘는 파격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곳도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좀 확대를 이제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축하 차원에서 이제 주고. 서울 역시 자치구마다 상이하지만 저출산 극복 카드로 출산 장려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출산율은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서울은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0.96명으로 전국 꼴찌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는 이상 이벤트 정책에 그칠 거란 지적입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자녀 양육 부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이라든지 또 취업 부모들이 일과 자녀 양육을 양립할 수 없는 문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민자 유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 가운데 보다 면밀한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 뉴스와이 김민혜입니다.